7, 80년대 영화에서 봄직한 허름한 간판. 햇빛과 비를 막아줄 천막은 찢어지고 녹이 슬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재난안전 D등급을 받아 사람들의 왕래를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이곳은 구로구 오류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한때 200개 가까운 점포가 성업했지만 지금은 17개의 점포만이 시장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은 상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와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유숙 씨가 떡집을 운영하던 남편에게 시집와 함께 가게를 꾸려온 세월입니다. 돌떡을 해갔던 분이 40이 돼서 오세요. 오셔서 인사할 때 그 자녀분하고 같이 찾아주실 때 그때가 진짜 가슴이 뭉클하지요. 동료 상인들이 떠나가고 지금은 적막함이 감돌지만 오류시장도 한때 잘 나가던 시장이었습니다. 길이 꽉 차가지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때가 2000년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여기가 오류동의 상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오랜 단골들에게도 현재 시장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될 때는 여기 좋았죠. 아주 그냥. 분위기 좋았죠. 옛날에는 여기 다 상가들이래가지고 다 보고 저기 해가지고 좋았는데 지금은 잘 안 와요. 시장이 이래서. 흔히 전통시장의 몰락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원인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오류시장에 결정적 타격을 가져다 준 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첫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당시 사업주가 상인들에게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 이를 통해 거액을 대출해 잠적한 것. 결국 붙잡혀 법에 심판을 받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상인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정비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불법 쪼개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2심까지 가는 공방 끝에 올해 1월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상인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 방식이 그나마 남아있는 상인들까지 거리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시장을 이 오류동에서 없앤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전통시장하고 이런 시장이 임대료가 싸요. 한마디 말해서 이런 전통시장은 없는 사람이 사는 데가 이런 시장이요. 공공 영역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전통 시장 기능도 유지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의 시설도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전통 시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 왕도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구청도 다시 바로 세우고 시청도 한번 다시 만나고 또 정부도 만나가지고 가능한 길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개발 반대는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소수의 이 분들이 공공이라는 부분을 영역을 들고 왔는데 그거는 누구 토지등 소유자가 결정할 부분에 관해서의 우리 간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이 한번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오류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원래 오류시장 상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쫓겨난 그는 시장이 정상화돼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몇 상인들은 아직도 오류시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계에게서 쫓겨나다시피 하고서 나온 거죠. 저기 보상도 못 받고 다시 들어갈 생각으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지금 장사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다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50년의 오랜 역사, 하지만 단 10년의 세월에 폐허로 변한 동네의 시장.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